안녕하세요, 청강만씨입니다. 반갑습니다, 선생님. 예? 오늘은 2023년 개묘년 우리 양띠 분들의 운세를 들이 알아볼 건데, 우리 음, 음. 양띠 분들의 운세 알아보기 앞에서 양띠 분들은 좀 어떤 성향과 특징을 가지고 살아오시는 분들 좀 많으세요? 좀 <laughs> 나도 양띠지만 <laughs> 양띠들이 좀 내성적인 게 있어요. 그리고 모든 말을 좀 아끼지. 응. 좀 성향이 모든 말을 이제 아끼고 이제 웬만하면 그거를 이제 내 발톱을 안 내려고 리 하지만 상처는 좀 많이 입어 인간들한테 상처는 많이 입고 인덕은 없거든요. 인덕 있는 사람은 있고 없는 사람은 없고 이제 그래 근데 양띠들이 이제 온순하지 온순하고 남한테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이 좀 많죠. 어느 때는 이제 손해를 보고 이제 그러거든 이제 이 살고 그러는데 내가 그냥 베풀고 지는 것이 져주는 것이 내가 이기는 거다 하고 사는 거 같아 응. 그러니까 사는 거같고또 이어 떻게 보면은 또이 부모 덕이나 그런 저기가 좀 적은 거 같더라고. 어, 자수성가 해야지 되는 사주들이 많아요, 보면은. 뭐, 부모의 덕을 입고서는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진짜 복을 많이 타고난 사람이고, 어, 솔직히 양띠들이 온순하면서도 지금 포근한 마음, 사람을 이제 상대방을 이렇게 포근하게 감싸는 마음도 있고 이러는데 상처를 좀 많이 입는다고 그럴까, 남한테. 응? 그래도 그 상처 입는다는 건 내색을 좀안 하지. 근데 생활력은 굉장히 강해. 생활력은 강 양띠가 응. 좀 그런 거 아니야? 응. 좀 응. 너무 착하셔서 양띠가. 응. 사람들 되게 잘해주지만, 응. 그 상대방이 약간 고마운 걸 모르고. 고마운 걸 몰라. 응. 나한테 돌아오는 거는 좋은 소리가 아니라는 거지. 응. 그러기 때문에, 그래도 그걸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또 도와주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. 그냥 뭐 착한 뭐이 마음도 있지만, 근데 머리들은 똑똑하지. 어, 머리들은 똑똑해. 똑똑하고, 그 상대방의 위에 있지만, 다만 그 발설 안 하고 얘기를 안할 뿐이야. 져주는 느낌이야. 져주는 거라니까. 아. 내가 그냥 지고 편안하게 이게 산다. 져주는 음. 게 이긴다. 이런 마음으로 좀 사는 성향이지, 양띠들이. 어. 양띠는 이제 살아오면서, 음. 이분들을 그럼 좀 가장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은 아닌가? 뭐요, 살면서 여 주변 사람이겠지. 음. 더군다나, 이제, 먼데서 있는 사람이 아내가까운데서 그러다 보면 뭐, 식구들이고, 친지들이고, 뭐, 친구들이고, 다 이런 영향이 되겠지. 그런데, 절대로 거기에 또 완벽하게 넘어가지는 않아. 넘어가는, 저기 이제 해주는 것도 있고, 그런단 말이야. 근데, 개 중에는 너무 착한 사람이 있다 보면은, 뭐, 당하고 그렇지만 그렇다 해서, 당한다고, 당한다기보다도, 순하다가 보니까, 그런 걸 참고 견뎌간다 그러는데, 그러므로써 이제 그 뒤를 본다고 하면은, 자손들이 잘 되지 않을까. 그치? 그만큼 참고 부모님, 나이 잡수신 분들이 참고 견뎌왔다면, 그 다음 세계에 자손들이 갖다 이게 괜찮지 않을까. 응, 바로 그거예요. 착해온 순해, 말 그대로. 응. 이렇게 착하고, 우리 이렇게 좀, 당하고 사다 우리. 어떻게 보면 좀 마음 앞 우리 양띠분들인데, 우리 양띠분들 그럼 우리 내년에는 좀 어떻게 운세가 좀 좋을 수 있을까요? 어, 내년에 운세는 올버더도 같다이 좋은 운세가 들어오고요. 음. 또 이제, 특히 이제, 이렇게 양띠분들이 영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음. 사업도 사업이지만, 그러면 내 영업에 갖다이 여, 다힘들다 그러지만, 그중에서 도 일어서는 분들도 있잖아요. 어,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, 여, 지껏 하시는 대로, 거기서 내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더 전진해서 나가면 은 좋은 애가 되지 않을까. 내년에 그래도 다 대운들이 들어오는 해년이에요, 양띠들이. 근데 이제 제일 이제 양띠분들 그중에서 내가 집어서 본다면은 서른 세 살, 서른 세 살, 예순아홉, 이제 여, 고분들은 좀 사람을 좀 조심해야지 되겠어. 서른 세 살은 사람을 좀 조심하고 모든 것을 이제 여, 막 여,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껏 이렇게 하지는 말고, 지금 피해 갔으면, 응, 그 마음이야. 조금만 피해 갔으면, 어, 그리고 이제 될수 있으면 이동을, 서른세 살은 이동을 안 하는 것이 좋아요. 그것만 잘 갖다 지켜 나간다고 하면은, 무난히 내년에도 2023년도에는 그래도 좋은 내 해년이 되지 않을까, 그렇게 보고, 또 예선아홉에는 뭐 아홉수라고 하지만, 그래도, 여, 올해년에 이민년에 여덟 수보다 이제 아홉 수가 이제 건강을 좀잘 체크해서 넘어가라 했으니까 뭐이 양띠 분들이 제이 내년에 여섯 아홉 살 울미생 분들은 건강만 잘 챙기시고 그러면 무난히 잘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는 뭐이 내년에도 이 양띠 분들이 그래도 운세는 나쁜 거는 아니에요. 보편적으로 보면은 2023년도에는 그래도 중반은 넘는 요런내 운기가 들어오니까 그래도 내년에도 다시 계획을 잘 짜셔갖고 달려가는 전진하는 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양띠분들 힘내세요. 오늘 말씀해 주신 양띠분들또만 보고 말씀을 해신 거잖아요. 근데 또 거기에 또 생일 시 따라 또 틀려요. 시 따라서 또이 대운이 확더 들어온 사람이 있고 이제 좀. 이어 생일달이라든지, 뭐, 그거 넘어가면 괜찮은 분들이 있고, 이제 2월생 분들이 지금 마음고생을 좀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인간의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하니까, 2월생 분들은 그런 개념만 깨고, 이제는 내 주장만 잘 생겨서, 발톱을안 내밀었지만은, 이제는 발톱 좀 내미세요. 응. 그만큼 내 속에 있는 말을 팍팍 하라는 얘기야. 응. 그래야 뭔가 될거 아니야. 그죠? 어, 넘어갔다 용크리지 마시고, 내 발톱도 좀막이 내놓고 나도 이렇게 성격이 있는 사람이다 나도 이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나부터 해야지 되겠다. <laughs> 네 화이팅.